팀을 자주 만든다고 해서 어깨가 섬유화되지는 않아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저희 뉴욕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. 극복극복님이 질문 주셨는데, 다른 병원에서 한 달에 4회 정도 레조테라피라고 얘기하시는 보낭주사죠? 이거를 받으셨는데, 보낭주사는 참고로 두피에 직접적으로 탈모를 치료하는 우리 성장 약물들을 넣어서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치료죠. 그래서 이거를 받았는데 두피 섬유화, 두피의 질이 좀 딱딱해지고 경화되는 걸 두피 섬유화라고 하는데 그게 올 수 있나요? 라고 질문 주셨어요. 어떤 방식으로 맞으셨는지가 사실 중요해요. 섬유화 가능성은 있죠.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분명히 바늘로 자극을 받으면 섬유화가 되겠죠. 근데 올바른 방식으로 잘 시술을 받으셨으면 걱정하지는 크게 않으셔도 돼요. 우리 어깨 아파서 뭐 침을 맞는다던가 이랬을 때 침을 자주 맞는다고 해서 어깨가 섬유화 되지는 않아요. 굉장히 얕게 들어가고 작은 바늘을 쓰니까. 저희가 모낭주사를 할 때도 굉장히 작은 구경의 바늘에 깊이도 아주 얕습니다. 한 2, 3mm 정도 안팎에서 우리가 주입을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섬유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너무 걱정 마시고요. 경험 많으신 의사 선생님 만나시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